안녕하십니까? 축제 현장에 나와 있는 백한량 기자입니다. 오늘 남만도래인데 헬섭 폴섭 더블 남만도래가 간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 지금 반반무만이에요. 여긴 헬섭, 그다음 폴섭에도 사람 더 있어요. 가끔 나오면 피방 뛴다. 자, 일단 면죽 연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면죽 안본지꽤 됐어. 면죽 슬슬 나올 것 같아. 면죽, 고묵, 양주밤 셋중 하나다. 일단 폴섭, 헬섭 같이 나오기 때문에 면죽, 고묵, 양주밤 셋중 하나인 것 같아. 나는 가끔 나오면 배그 끈다. 자, 이제 앞으로 4분 후에 나옵니다. 말했잖아. 슬슬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모인다니까. 다들 준비할 때가 됐구나. 전 면죽에 두 번, 면죽 작년에 세번 봤어요. 자, 뭐가 나올까? 자, 일단 다들 퀴즈기 한번 피고. 자,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헬섭 양주밤 폴섭 가끔 나올 듯. 오케이,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이번에 좋은 거 한번 뜰때 됐거든요. 운영자가 증신머리가 있다면 좋은 거뜰때 됐거든요. 영자야, 운영자야, 좋은 거줄때 됐잖니. 좋은 거 슬슬 줄때 됐잖니? 자, 앞으로 3분. 보스턴에 날라다가 파세요. 제가 3. 자, 앞으로 남은 시간 2분 30초. 과연 이번에는 남만돌의 폴섭, 헬섭, 더블 남만돌의 뭐가 나올까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다들 두근두근 하십니까, 그려? 심지어 누가 평화작까지 해놨어. 완벽해. 좋은 것만 나오면 된다. 자, 이제 2분 후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두근두근 하십니까? 두근두근 하셔요? 이거. 안전의 역작. 자, 앞으로 1분 30초. 여러분, 오늘 잠들기 싫으십니까? 내일 월요일인데 오늘 잠들기 싫으세요? 자, 내일 잠들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소리 질러. 꺄울. 자, 뭐가 나올까? 더키더키. 자, 1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잠이 들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잠들고 싶지 않아요. 자, 앞으로 40초. 아, 두근두근하다. 뭐가 나올까? 자, 오늘 이것 때문에 휴가 내신 분 계시거든요. 오늘 이것 때문에 휴가 내신 분 계십니다. 과연 그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준비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15초 후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지금이니! 오수! 펄섭, 아, 펄섭 뭐야? 헬섭 오수! 헬섭 오수!
했어보소 했어보소 풀섭은? 자 풀섭은? 사주뱀 여러분 해석으로 움직이십시오. 자 모두 해석으로 갑시다. 가자. 오수 1등급인가요? 네, 1등급입니다. 배가 끌만한가요? 끌만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오수. 어 뭐야 잠깐만 선박금고 안돼 선박금고 다쳤어. 오수는 부캐입니다. 자 오수가 뭐였지? 맞아 오수 그냥 영국이에요. 예. 부캐라기보다 그냥 영국이야. 자 공예품입니다. 자 랭크 공유 좀 해주실 분 있나요? 자 이거 얼마에 팔리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오늘 잉글류전 신났겠다. 자 랭크 공유 좀 해주세요. 자 뛰어 공예 거래 랭 공유해 주실 분 드립니다. 어제 망명했다고요? 헐 빅픽처 무엇? 빅픽차 무엇? 아 감사합니다. 감자 자 사볼까요? 야 140개 좋아. 내가 몇 개까지 줄 수 있더라? 아 몰라 그냥 사? 아 잠깐만 돈 했잖아. 그 뭐냐 그 대리님한테 가가지고 저희 대리님 제가 오늘 못 가겠습니다. 오늘 출근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리님이 이제 아니 무슨 일인가. 아 대리님 저희 그 이번에 대항시대에 오수가 떴어요. 그러면 대리님이 이제 얘기한다니까. 아니 뭐라고 오수가 떴다고? 그걸 왜 이제 말해줬나. 나도 오늘 반차를 내야겠군. 그렇게 대리님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오수 풀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순항하세요. 추가 해결 잘했다. 빅픽차 오졌다. 이번에 빅픽차 오졌다. 가자.
아, 두근두근 거리고는구만. 아, 잠깐만. 나 얼마 못 가고 가네, 생각해보니까. 1690개? 1690개밖에 못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안 들어놨구나 내가. 가자 브리튼으로. 1079개. 아잉? 1079개. 가자. 아, 좋네요 오늘. 아, 너무 행복하다. 나요? 일단은 브리튼으로 가야지. 맨체스터에서도 비싸게 팔아 주려나? 가보자구. 잠깐만, 이거 적재를 풀로 채워서 가볼까요? 맨체스터에서 비싸게 팔아줘요. 아, 그래? 쓱 둘러봐야겠다. 맨체스터에 공예품 팔잖아. 아, 그 공어품이구나. 일단은 한국 없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은 파는 사람 없네요. 좀 이따가 꽉꽉 채워서 다녀야겠다. 아, 더블린 도버 내성이야? 오케이, 더블린으로 간다. 가자. 일단은 3만원에 올리세요 일단. 3만원이면 충분한 가격이야. 이거요? 사바나입니다. 사바나 이쁘죠? 되게 이쁘게 만들었지. 2.5에 판다고? 그럼 2.5에 올리면 되겠다. 오수도 1티어입니다. 예, 여러분이 오수도 1티어예요. 그 북해 한정 1티어인데 오수도 되게 좋은 교역품이에요. 오늘도 잠들긴 글렀습니다, 여러분. 자, 시사 한번 보자고요. 백한영만 믿으라고. 1티어 중에서도 갓 1티어라고요? 진짜 1티어품이에요, 1티어. 자, 시사 한번 쭉 볼게요, 저는. 빠빠빠, 전 자러 갈게요. 다들 고생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빠이.
아, 행복하다. 노아, 라라. 옷은 졸라 좋은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드물게 나오는 거야. 갓끈이랑 필적해. 갓끈, 갓필, 갓수야. 이거 진짜 이번 남만돌의 일정만 잘 치르면은 원클로도 20억 이상 벌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아, 5천냥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셔요. 꿀물 마실게요 대신에. 아이고, 오늘도 백한냥에게 5천냥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샘프 왔는데 이거 랭 공유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달라고 하면은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수. 아, 오수. 가는 길에 시 하나 써야겠다. 제목 오수. 오수. 잠들긴 글렀다. 오클로 끌고 와서 2회판에 역시 다크리 다망치네. 왜? 얘 사서 갖다 팔 수 있으면 초보자한테 좋지. 남부 플로리다 긴급 증자 40억 값을 톡톡히 해야 된다고요? 아, 나 좀 더 투자해 놓을 걸. 그걸 랭공유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해줘요. 가서 그냥 랭공유 좀 해주세요 하면 다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랭크 공유해주세요 이러면은 다 해줘요. 아유,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아, 근데 이거 반 토막밖에 안 채운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창고가 넓은데. 사바나의 최대 장점, 창고가 졸라 넓다. 이렇게 창고가 넓은데. 아까 보면은 130몇 개 사는 거 보셨죠? 자, 해적 있네요. 해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아. 아, 너무 좋다. 아, 땡호수라니. 아. 너무 좋다. 아. 글 잘 보여요?
얼마였지? 개조롱 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정도 거리면은 사바나도 빨라요. 이 정도 거리면 사바나도 빠릅니다. 더블린 75 하라? 맨체스터는? 맨체스터 얼마야? 그러고 보니까 풀섭은 4연속 양주뱀이네. 에딘버러까지 한번 가볼까? 자, 맨체스터 가격 볼게요. 83. 여긴 공예품 없죠? 플리머스 95화 포츠머스 85상 자, 가격 퍼센티지는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보고 확인하세요. 산업도시에서 보시면 안 돼요. 폭락 적용 안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플리머스가 플리머스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북해에서도 영국권에서 판매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시세는 아까 보셨던 그대로고요. 가격이 그대로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가격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암스에서 파는 거야? 암스에서도 가격이 나와? 오수는 영국 아니야 그냥? 네덜란드 포함인가요? 그러면은 도버 쪽에서 시세 보고 그지? 그냥 브리튼이지?
자, 플리머스로 갈게요. 영국 사람 아니라도 근데 5수 정도면은 돈이 돼. 영국 사람 아니라도. 도버 백하락? 칼레는 우대 지역이 아니라서 높아도 안 팔릴 거예요. 얼마 안 줄걸? 헬섭? 자, 95% 하락입니다. 런던 98% 하락. 자, 아까 가격 한 번, 가격 제대로 안 봤다. 자, 지금 95 하락인데 38,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38,600원이냐? 자, 95%에 38,600원이라는 거는 100%일 때 거의 한 39,000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39,000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포르투갈 유저이기 때문에 그 관세가 붙어요. 10% 관세 떼고 이제 뗄 건 다 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올려치기까지.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6만원에서 7만원대 나옵니다. 관세 포함입니다, 저거. 폴섭 런던 118 하락이요? 보스턴은 왜 들어간 거야, 여기? 희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치기 3번까지 가능하면은 6만, 7만 나옵니다. 관세 안 내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1티어야. 거기에 이제 기본 시세까지 높다. 그러면 8만원까지 올라가요. 포르투갈은 차라리 양주밤이 나은가요? 아니요. 오수가 낫죠. 양주밤이랑 오수는 비교할 게 못 돼. 아무리 관세가 많이 붙어도 오수랑 양주밤은 비교할 게 못 돼. 그거 오수한테 실례야. 자, 백하네요. 백하. 죄송합니다. 백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폴섭 시세도 한번 봐야겠죠? 1.8에도 파네요. 아니 뭐 지들이 그렇게 팔겠다는데 그렇게 팔라고 하세요. 예. 어차피 싸게 파는 사람이 많을수록 초보자들한테는 유리해. 왜냐면은 아직 샌프란시스코를 뚫지 못한 초보자들은 결국 보스턴에서 사가야 된다는 얘긴데, 보스턴에서 그 시세에 팔아준다라는 거는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인지. 굉장한 이득이지. 자, 110 합니다. 야씨, 야, 가격 봐. 44,900원, 보임? 런던 115하, 와우. 자, 115하. 플리머스 57상.
자, 다른 쪽 시세도 한번 알아볼게요. 맨체스터, 포츠머스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플리머스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폴섭 보스턴 앞에 유해 영업 중입니다. 그러면 헬섭 가서 사세요. 그냥 에스븐 양주밤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시세 보고 감이 안 잡히세요? 그 시세를 보고 감이 안 잡히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양주밤이 110%일 때 3만 얼마야. 근데 오수는 100%일 때 4만 원대예요. 관세 포함. 관세 포함. 관세 포함이야.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 양주밤이랑 오수랑 그 두 개를 타곡은 올려치기 한 번뿐인데 그래도 일단 기본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성공해도 아무리 그래도 오수랑 그 두 개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 상승 퍼센티지부터 다르잖아. 뭐 그럼 양주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수 할게요. 자, 에딘버러가 왜 나왔지 여기서? 자, 맨체스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면 그 희자에다가 사교 랭크에다가 회계 랭크까지 높아가지고 그거를 세 번 올려친다. 근데 세 번을 올려쳐서 올려쳐질 확률이랑 한 번 그냥 올려칠 확률이랑 뭐가 더 높을까? 고놈이 고놈이라 보거든요 저는. 같은 조건에서 올려친다면 고놈이 고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옷을 점점 자꾸 더 싸게 파는 사람들 생겨서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루카스님, 이거 내가 하나 알려줄게. 그 사가는 사람이 적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퍼 나르면서 돈을 벌다가 나중에 이제 점심쯤 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수가 떴다더라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스턴 무역을 하면 돼. 오랜만에 방송 보네요. 남만도래가 네, 오늘 남만도래입니다. 오수 떴어요. 오수. 적지만 은 배가 없다고? 직접 날라 그냥. 방폭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어요. 자, 맨체스터 폴서 맨체스터 105%입니다. 자, 그럼 전 105퍼 상행해서 팔아볼게요. 그렇지! 앙! 케이드!
야, 한번 무역에 7천. 만약에 제가 적재를 풀로 갖고 왔다면 한번 무역에 1억 이상을 벌었겠죠. 이것이 뭐다? 한번 무역에 1억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클레르몽과 사바나의 힘이다. 사레르몽 질입니다. 네. 자,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수입니다. 달리세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저는 계속해서 무역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